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영원함이란 단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원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요? 저는 그렇습니다. 영원함이란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과 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나 자신의 노력이 많아야 한다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우정도 그렇고요. 또한 가족에 대한 어떠한 유주관계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마움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웅 스테파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오늘 첫 번째 음악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중 봄꿈이라는 곡입니다. 독일어 원 제목은 플링스 스트라움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고 완연한 봄에 웬 겨울나그네냐고요? 네, 이 연가곡 24곡 중 이 봄꿈이라는 노래는 제목 그대로 봄을 상징하는 가곡이기 때문이죠. 가곡집 겨울나그네는 시베르트와 동시대의 시인 브렐른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곡으로 전부 24곡의 가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에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리수나 우편만차 그리고 오늘 들으실 봄꿈과 같이 단독으로 불려지는 몇 개의 유명한 노래가 포함되어 있죠. 이 연가곡은 슈베르트가 1827년 그의 나이 30세 때 작곡한 작품입니다. 연가곡이란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 완결적 구성체를 가진 가곡 모음을 뜻합니다. 슈베르트는 겨울나그네를 작곡하기 4년 전인 1823년 밀레우시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의 곡을 붙여 또 연가곡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슈베르트의 봄꿈 플링스 스트라움 세계적인 바리톤이었던 디트리 피처 디스커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sie wohl blühen Mai. Ich träumte von grünen Wiesen, von lustigem Vogelgeschrei, von lustigem Vogelgeschrei. Und als die Hähne krähten, da ward mein Auge wach. Da war es kalt und finster, es schrien die Raben vom Dach. Da war es kalt und finster, es schrien die Raben vom Dach. Doch an den Fensterscheiben wer malte die Blätter da? Malte die Blätter da. Ihr lacht wohl über den Träumer, der Blumen im Winter sah, der Blumen im Winter sah. Von Lieb um Liebe, von einer schönen Maid, von Herze und von Küssen, von Wonne und Seligkeit, von Wonne und Seligkeit. Und als die Hähne krähten, da ward mein Herz wach. Nun sitz ich hier alleine und denke den Traumen nach. Nun sitz ich hier alleine und denke den Traumen nach. Die Augen schließ ich noch schlägt das Herz so warm. Die Augen schließ ich wieder, noch schlägt das Herz so warm. Wann grünt ihr Blätter am Fenster? Wann halt ich mein Liebchen im Arm? Wann halt ich mein Liebchen im Arm?새 신발을 신을 때면 신발이 발에 맞게 적절히 늘어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새 옷을 입으면 약간의 고김살이 생겨야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새 자동차를 샀는데 흠집이 하나도 없을 때는 늘 부담스럽고 불안하더니 어느 날 살짝 긁혀 흠집이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헌 것 또는 익숙한 것이 주는 유혹은 큽니다. 그리고 새것에 적응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것을 선호합니다. 새옷을 입으면 마음까지 새로워진 것 같고 새 자동차를 타면 남들이 다 내 차만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새것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새것으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가구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꿔야 비로소 새 집에 이사 왔다는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많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새 옷이나 새 구두를 신은 정도나 새 자동차를 타고 새 집에 이사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새로운 영혼에는 헌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분 덕분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옛것을 고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아름답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 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당에서 전례에 참석합니다. 매주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 성사를 보고 종종 세례식, 혼인식, 서품식에 참석하며 어떤 사람들은 시간 전례인 성무일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니 사실은 자주 전례를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전례 안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르고 전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늘 하다 보니 처음에 감동과 설렘이 무뎌져서도 그렇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도 그렇고 잘 모르고 하다 보니 딱히 의미를 못 찾아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례는 왜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에 임하는 자세가 사뭇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신비인데요. 그 신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례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전례를 통해 우리를 그 신비로 초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례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공동체를, 이 세상 모두를 말입니다. 또한 전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부께서는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전례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께서는 전례 안에 현존하시며 파스카 신비를 나타내고 실현하시면서 우리의 참회를 격려하고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전례 안에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례 거행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럼 전례는 누가 거행할까요? 전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거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특별한 방법으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즉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교회 전체가 거행하는 공동체적 예식입니다. 다만 특별히 전례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성품성사로 축성된 주교, 사제,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직자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직자 홀로 집전하고 우리는 다만 지켜보기 위해 전례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소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전례 거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참여해왔던 전례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부디 전례의 은총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유스티노 성인의 이런 확신의 바탕에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요한복음서 1장 3절의 성경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하면 뭐 말씀, 이성, 지성, 뭐 정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창조 작업을 하셨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시면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죠. 하느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어로 로고스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천막을 치신 사건이 육화, 강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로고스를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 지성을 받게 되죠. 이 또한 로고스, 그리스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유스티노 성인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 람다를 써서 로고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인간이 지닌 이성, 지성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를 써서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글은 서양 알파벳과 달리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써진 걸 보면 아 이것은 영원하신 말씀 소문자로 쓰여져 있으면 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로고스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미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자신 안에 말씀의 씨앗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미 무언가 그리스도교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한에는 그는 이미 영원하신 하느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라는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은 185년경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테오필로 성인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이교인들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우톨리쿠스에게라는 작품을 저술합니다. 성인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죽은 뒤에는 불사불멸의 옷을 입어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테오필로 성인은 창조된 만물이 부활의 표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우톨리쿠스에게라는 작품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절기와 낮과 밤의 끝에 관해서 숙고해 보십시오. 곧 그것들이 어떻게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씨앗과 열매에도 부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밀과 같은 곡물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먼저 죽고 썩은 뒤에 다시 살아나 하나의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교부들은 그냥 어디서 뭔가 자신의 신학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 말씀을 그 근본 토대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그 말씀을 풀어내고 깊이 있게 해석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생소할 수 있죠. 그 옛날 거의 1900년 전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더 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되살아나느냐. 죽은 사람을 다 땅에 묻고 장례를 하고 이런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테오필로 성인은 자연을 봐라. 그 곡식이나 이런 걸 봐라. 그게 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은 죽었는데 그 씨앗은 그 씨앗의 죽음을 발판으로 거기서 뭔가 또 다른 생명체, 나무가 또 발생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또 씨앗이 발생하고 또 계절과 절기, 낮과 밤도 마찬가지죠. 예, 해가 떴다가 이제 해가 져서 어둠이 지면 죽음이 찾아온 것 같지만 또 다시 다음 날 또 해가 떠오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부활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작품에서 테오필로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터무니없는 고발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쏟아졌던 터무니없는 고발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간음, 근친상간,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살고 있고 순수함을 지키면서 의로움에 따라 살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근거 없는 헛된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지키고 있던 관습들이나 이런 게 영향을 줬는데 일단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는 모든 우리 신자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죠. 모두가 한 가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가족 제도와 노예 제도와 이런 사회 제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개념이었는데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들은 가족 개념이 없구나. 부부 개념도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부부 행위를 막 섞여 산다든지 또 가족도 그냥 가족이 없으니 뭐 이렇게 형제 자매 구분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서로서로를 다 형제 자매로 부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또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이 표현이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서 6장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미 그때도 군중들 가운데 몇몇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단 말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다 떠나갔죠. 같은 일이 한 세기가 지났지만 그대로 반복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는구나. 그래서 인육을 먹는구나. 식인종 집단이구나.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와 헛소문들이 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호교 교부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 비난, 헛소문에 뭔가 제대로 된 근거 있는 답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또 한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제하고 절제하며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며 불의와 싸우고 죄를 뿌리 뽑으며 의로움을 실천하고 법을 준수하며 행위로 신심을 증거하고 하느님을 공경합니다. 곧 진리가 행위의 규범이고 은총이 그들을 지켜주며 평화가 보호하고 거룩한 말씀이 이끌어주며 지혜가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하느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테오필로 성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우톨리쿠스라는 이름의 친구에게 보낸 글처럼 적었지만 사실은 아우톨리쿠스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지 못했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또 개념화시켜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2세기는 이런 굉장히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 문화 또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 헬레니즘과 접속되는 또 철학의 개념들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야만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명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2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 또 그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지키고 옹호하고 방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호교 교부,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이게 아폴로지스타, 그리스어로 아폴로게오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건데 아폴로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뭔가 변호하는 것, 방어하는 것, 옹호하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호교 교부, 호교론자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또 나름 자신의 어떤 지성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교를 전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또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부릅니다. 그 사람을 모르네. 나를 위한 십자가.
함께 쓰게 하소서.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엠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엠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엠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anbok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기다림. 세레나가 내게 문자를 보내왔다. 자신이 직접 보육원에 연락을 했단다. 아이를 금요일에 데리러 가겠다고. 세레나는 누구보다도 자신과 연희만이 생각할 때임을 안 것 같다. 나는 센터 간호팀장과 여러 번 통화를 했다. 간호팀장은 센터 내에서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나는 센터에서 허락만 하면 혼자라도 연희를 데리러 갈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센터의 결정을 기다렸다. 운명의 시간.
호스피스 센터의 여건 때문에 센터 사람들이 연희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세레나와 연희만 생각할 때다. 나는 센터에 양해를 구하고 나 혼자 연희가 있는 보육원으로 향했다. 하루 내내 서둘렀지만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병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침 세레나는 깨어 있었다. 나를 보자 세레나는 힘들어 라고 말하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음을 내비쳤다. 프로그램실이 모녀가 함께 있을 병실로 세팅되어 있었다. 연희가 도착하자마자 세레나를 옮겼으나 20여 분도 채 안 되어 연희와 함께 머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녀는 나에게 연희를 데리고 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희를 챙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의료진이 그녀에게 진통제를 주사했고 그녀가 조금 진정된 후 다시 물망초실로 옮겼다. 세레나는 연희가 오면 보육원 옮기는 문제를 말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오늘이 지나면 앞으로 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일었다. 이 문제는 세레나가 딸에게 직접 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걱정을 토로하던 보육원 옮기는 문제가 어렵사리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연희가 사는 보육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연희에게 보육원을 옮기고 싶은지 의사를 물었더니 연희가 시 당국 담당자에게 싫다고 대답했단다. 현재의 보육원에 그대로 있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나는 연희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몇 차례 양육자와 거주지가 바뀌면서 아이는 또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을 것이다. 무엇보다 엄마와 말도 없이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보육원에서 기다려야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이 큰 나머지 옮기지 않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직접 연희에게 말해야만 했다. 간호사는 세레나에게 수면제를 맞았기 때문에 2시간 30분쯤 지나면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밤 10시 30분 병실로 올라가 보니 그녀는 계속 자고 있었다. 결국 보육원 이야기는 다음 날로 미뤄야 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우드사이드 한국 순교자 성당 이동화 분도 이승환 발렌티노 방순 카타리나 소혜경 마가렛 신보경 미칼라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괴롭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흐른 눈물이 뜨겁다면 이제는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빛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워 생각하기도 싫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속삭임입니다. 지금 삶이 지루하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과 힘듦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미카엘, 프로듀서 김서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웅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정신 채칠리아가 부릅니다. 당신께로 가는 길. 당신